국민 생선 고등어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고등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했던 갈치나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에 빼앗겼던 소비자 입맛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값비싼 갈치, 국민생선 고등어. 이게 요즘 옛말이 됐습니다. 한쪽은 어획량이 급증하고, 다른 한쪽은 어획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제 가격도 비슷해졌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비싼 몸이었던 고등어가 국민 생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 공동어 시장의 고등어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 최근 5년 사이를 보더라도 가장 많습니다. 공급량이 늘면서 생 고등어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30% 저렴해졌습니다. 가격도 저만하면 다른 생선에 비해서 먹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애아빠가 또 엄청 좋아해서 우린 고등어 잘 먹거든요. 국산 고등어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어에 쏠렸던 소비자 관심을 되찾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5년 새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9배 가까이, 연어는 3배 이상 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갈치가 고등어를 제치고 생선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큰 고등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어 소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고등어 소비 시장이 좀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구워먹게 손질해 주세요.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마리에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씨알도 굵고요. 저도 이 정도 가격 오랜만에 봅니다. 돌아온 고등어가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질 국민 생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